そうですね。でも監督に多分引き出してもらったんだろうなって思います。私がちょうどさっき車の中で世界の中心で愛を叫ぶという作品をやった時に、ちょうど監督が誰も知らないという作品で、同じ時に同じ映画祭で居合わせたことがあったみたいで、その当時まだ私はまだまだ駆け出しで、これからどうなるんだろう、自分の未来どうなっていくんだろうって、すごく不安と、期待とあった中で、自分の中でも、まだまだ子供でしたけど、なんとなくこんな風な女性になりたいなって、いつかこういう作品出たいなって思ってたのが、やっぱり監督が作ってる作品だったっていうこともあったりとかして、なんか人づてにその映画祭で私がこうたじたりとか、あまりこうスピーチでちゃんとした言葉を話せなかったんですけど、それを見て、でも一生懸命やってるっていうのを監督が見ててくれたみたいで、いい女優さんだねってこう人づてに言ってくれてたよなんて聞いたりしてて、その言葉があったから余計にやっぱり是枝さんの作品に出たいっていう夢が私はあって、今回やっぱりこの作品出るってことが夢かなった時は本当にもう嬉しくて、飛び上がる思いでしたけど、やっぱり演じる上では、監督の持った世界観っていうのに、やっぱり自分もちゃんとその中で生きたいなっていう思いもあったので、でもその、演技を超えた演技っていうのがまだどうなのか、私もまだまだ未熟ですので、分かりかねますけど、その現場現場で、女優さん同士で今回4姉妹で空気感を作り上げて、本当の兄弟になっていたっていうのがそこに映っていたのかなと思いますし、それが監督のやっぱり演出なのかな、演出の凄さなのかなと思いました。저쪽으로 제가 몇몇 기를 잘 하고 있었다면 감독님께서 이끌어 주신 덕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까 차 안에서 오면서 감독님과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요. 제가 세상에 주실 사랑을 외치다라는 작품에 출연했을 때그 영화와 아무도 모른다라는 작품이 어떤 영화제에서 함께 출품이 돼서 감독님과 같은 영화제에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는 갓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앞으로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어떤 배우가 되고 있을까 하는 불안감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여배우가 되고 싶다, 이런 작품에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감독님께서 만들어왔던 그런 작품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감독님과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함께했던 그 영화제에서 아직 저는 어려서 그 소감을 이제 스피치를 할때 뭔가 이렇게 굉장히 좀 머뭇머뭇거리면서 당당하게 말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열심히 스피치를 했습니다만은, 그 모습을 보았던 감독님께서 참 좋은 여배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해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독님의 말씀 듣고서 더욱더 언젠가는 감독님의 작품에 출연하고 싶다라는 꿈을 또 갖게 됐는데, 이번에 그 꿈이 현실이 됐을 때는 너무 기뻐서 정말 화초도 좀 띄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연기를 할 때에는 감독님이 가지고 계신 세계관 속에서 고스란히 저도 그 안에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저는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그 연기를 넘어서는 어떤 연기라는 게 어떤 건지 아직 잘 모릅니다만은, 그 현장에서는 내 자매가 실제 자매처럼 정말 이렇게 자매처럼 이렇게 현장 안에서 지내면서 그 모습들이 영화 속에 이제 담겨진